안녕하세요. 팬크래프트입니다. 제 두 번째 책이 나왔어요. 나도 손글씨 바르게 쓰면 소원이 없겠네. 핸디워크북입니다. 전체적인 표지는 기존 먼저 나왔던 책이랑 비슷하게 같고요. 이번 책의 특징이라면 워크북이기 때문에 글씨 쓰는 양을 굉장히 늘렸습니다. 그리고 문장도 기존 책에 있는 거랑 100% 다른 걸로 바꿨습니다. 문장으로 가다가 나중에 이제 좀 좋은 글들 문장을 가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로쓰기도 많이 넣었어요. 자, 가로쓰기 이런 가로쓰기를 넣었고 이번에는 줄노트 쓰는 것도 좀 많이 넣었습니다. 이렇게 자, 줄노트 가로쓰기도 이렇게 넣었고요. 이번에 원고지도 넣었어요. 최대한 1권을 끝내고 나서 하실 수 있게 원고지 가로쓰기 이거는 무지에 쓰는 세로쓰기 이거는 무지에 쓰는 가로쓰기 그 다음에 이거는 1권에서도 있었던 거죠. 빈출자 210자 근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추가를 해서 뒤에 보시면 장식이 빠진 글씨들을 한번 넣어봤어요. 이것도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이걸 보시면 아 어떻게 정자체에서 다른 글씨를 응용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 책은 여기까지 딱 돼서 끝이 납니다. 이번 책도 많이 사랑 부탁드릴게요. S24, 알라딘, 그 다음에 인터넷 교보문고 등등 그냥 네이버에 나도 손글씨 바르게 쓰면 소원이 없겠네 혹은 팬크래프트 치시면 제가 나오니까요. 거기서 그리고 네이버에 팬크래프트 인물 등록이 돼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한 번씩 쳐보시면 제 책들과 함께 뭐 제 강의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는 활동들 전부 다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팬크래프트 한번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태까지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저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덕분이에요. 사랑합니다.